금금금금 난 몇 글자나 알고 있을까?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M을 찾아보세요. Yes!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N을 찾아보세요. Uh-oh! Yes!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O를 찾아보세요. Yes!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P를 찾아보세요. Uh-oh! Yes!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Q를 찾아보세요. Yes!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는지 간단히 점검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 클릭 클릭. M부터 Q까지 대문자 모양 익히기. 산을 두 개 그려봅시다. 힘들게 겨우 산 정상에 올랐는데 어라? 이 산이 아니군요. 저쪽으론 어떻게 건너가죠? 산 정상에서 고민 중인 M. 멋스러워 보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끼의 모양을 보면 번개가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가요? 토르? 난 금도끼가 쪼아쪼아. 어쨌든 비싼 은도끼로 나무를 팰 일은 없겠지만 번개치는 날엔 더더욱 안 그러는 게 좋아요. 은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이거든요. 그걸 왜 이제서야 알려줘? 은도끼의 N. 혹시 OK 사인 아세요? OK. 잘 보면 그 안에 O와 K 글자가 있답니다. OK 사인의 O. 참고로 OK는 이렇게 풀어서 쓰기도 해요. OK. B가 길을 가다 누군가가 실수로 쏜 화살을 못 피해서 피해. 아래쪽이 펑 하고 터졌어요. 나 지금 피 본 거? 화살을 못 피한 P.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자기 볼을 찌르며 귀여운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? 자, 이제 각자 거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귀여운진 모르겠지만 정확한 Q 모양은 만들었네요. I'm so cute. 으아, 내 눈! 큐트한 표정 Q.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갔죠? 에헴, 하나만 더 알려줌. 영어 대문자 중에는 짝다리를 짚고 있는 듯한 녀석들이 있어요. 대문자들은 모두 오른쪽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죠? 짝다리 짚는 녀석들도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짚는답니다. 이제 Q 방향 헷갈리면 안 돼요. 다음으로 N의 모양을 알려드릴게요. N은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양이 아니라서 참 헷갈리는 글자예요. 이때는 손가락으로 숫자 1과 2를 순서대로 표현해봅시다. N의 모양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죠? 10종? 오늘 학습한 대문자 총정리. 듣고 따라 말하세요. 산 정상에서 고민 중인 M. 은도끼의 N.
오케이 사인의 O. 화살을 못 피한 P. 큐트한 표정 Q. 게임 한판 해볼까? 가자! 올바른 대문자 비행기만 터치하세요. 부앙 부앙. Get ready. Start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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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-oh. 아쉬우니까 한 판 더, 오케이? 가자! 잘 듣고 불러주는 대문자를 고르세요. 휙휙. 꽃이나 잠자리를 누르면 잡습니다. Get ready. Start. P. Yes! Q. Uh-oh. Yes! M. Yes! O. Yes! N. Yes! Good job. 좋아요 및 구독, 알림 설정 후에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영상 속 액티비티와 학습 게임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